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의미는 네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니?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이 멈춰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 질문을 나에게 항상 하는데 그 질문이 멈출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집 밖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너 어디 있니?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질문은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집에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집에서 나가 있는 상태니까. 근데 같은 집에 있으면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집을 나와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항상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네가 지금 어디 있니?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거, 하나 되지 않고서는 정녕 주님 앞에 항상 주님을 통해서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면서 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8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이 그들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겠죠. 이제 그 이샤와 이씨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부부가 지금 공동으로 뭘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들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이욤이라고 돼 있는데 욤은 날이에요. 하이는 그라는 뜻이에요. 하이는 그, 그러니까 그날. 그들이 그날에, 그날,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렇지. 선악과를 따먹은 날, 예. 따먹은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순서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순서는. 그러니까 그들이 그날에 이렇게 돼 있, 한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지가 않고 제일 먼저 무슨 단어가 먼저 나오냐면은 들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제일 먼저는 들었다. 여호와의 엘로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서늘한 바람, 뭐 바람이 불 때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또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 한글 번역 성경 순서대로 갈게요. 그게 이제 혼란이 조금 적을 텐데 그래도 간간히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이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럼 한번 질문을 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이 된 겁니까?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드디어 죄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심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은 먹으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뭘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인간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법이 들어왔어요. 그 들어온 것이 지금 선악과를 통해서 그게 율법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뜻이 뭘까요? 일부러 범죄를 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그들이 원래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라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폭로시키는 거예요. 폭로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폭로를 당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 뭘 우리가 제일 먼저 접하게 되죠?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생겨버려요. 말씀을 들으면 기준이. 그럼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 선악과 나무가 바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드디어 죄인이 된게 아니고 죄가 탄로났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그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폭로가 되면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먼저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가지고 선악과 생명나무를 거기다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이제 투입을 시켜서 그들의 그 원 상태를 폭로시킨 거죠. 근데 당사자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율법을 먹었어도 알아요, 몰라요? 처음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은 거죠. 왜 그러겠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로서 자기 의의를,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죄인들의 습성이죠, 그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느냐 하면은 십자가로 끌고 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결국은 이 두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디서 받느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지금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최종적으로 주님과 함께 묶여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만이 그게 이제 구원인데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그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런 그 의미로서 구약에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 동물들을 잡았죠. 잡아서 이렇게 반으로 쪼개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밤중에 저녁에 하나님이 횃불처럼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그게 이제 언약식이란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저번에 한번 했었죠? 그 얘기?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불로 지나가기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뭔가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후손들이 뭇 별과 같이 많아질 텐데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할 거다. 그리고 나서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어 먼저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 후손들은 애굽으로 갈 거다. 그리고 애굽에서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4대 만에 돌아오느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 아모리 족속은 누구겠어요? 바로 나라고 하는 옛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내가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옛 사람이 죄가 차야 된다 이거예요. 아까 로마서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그 범죄함이 더 넘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죄를 더 많이 짓고 또 져서 정말 아주 최악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게 아니고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최고 정점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때까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들통났죠? 자기의 그 어떤 그 상태, 천연적인 그 자기 생명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폭로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죄의 정점이 어디겠어요? 최고의 정점이. 지금은 어디까지였냐면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자기를 지금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러면 아직 정점을 못 찍은 거예요, 이게. 언제 알게 되냐면 아,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 정점이란 말이에요. 아니겠어요? 예. 거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3장 끝에 가면은 아담이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그런데 아담만 쫓겨나요. 하와는 아니고 하와는 그냥 남겨놓고 아담만 쫓겨나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로. 거기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담은 하와의 그 죄까지 같이 묶었잖아요. 자기가. 묶어서 자기가 혼자 죽지만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동시에 하와의 죽음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림으로 그려준단 말이에요. 공범이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공범이 되어서 죽는 것은 자기 혼자 죽지만 그 죽음이 너의 죽음도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쫓겨남은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장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어떤 말씀이 시작이 되냐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렇게 되잖아요. 동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그 4대가 있는 거예요. 그걸 3일길이라고 표현도 가능하고 우리 안에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있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지만 일곱 족속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그 옛사람, 그게 일곱 족속이 족속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게 다 죽어야 돼요. 그게 다 죽어야 드디어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그걸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듣는 것밖에 없어요. 듣는 것밖에. 듣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밖에서 들리던 것이 밖에서 들렸어요. 그러던 것이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그게 이제 정말 내가 들어서 순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물론 여러 가지 그 설명하기 위해서 겉으로 표현은 됐지만 그 순종은 뭔가 하면은 그 말씀으로 설득되어지는 거가 순종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설득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비진리가 다 쫓겨난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일곱 족속이 다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지. 근데 얘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뭘 했어요? 제사를 드렸잖아, 제사로. 행위로.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은 계속 스타우로스, 그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묶여서 죽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굉장한 오역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바람이 불 때가 뭐냐면 루하흐예요. 루하흐. 루하흐가 뭐죠? 1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서 하나님의 신, 그게 루하흐예요. 하나님의 신. 근데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뭐겠어요? 성령이시죠. 성령. 하나님의 신이니까. 근데 이걸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바람이라고 사용할 때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 바람이라고 번역을 했어도요, 그게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바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홍해에 이제 바람이 불었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그 물을 다 말렸잖아요. 그래서 마른 땅을 만들었죠. 그게 바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동편에서부터 오는 바람이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 바람이 이 루하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람으로 그냥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바람이라고 써 있어도 뭘로 봐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 마른 땅, 약바사라고 그랬잖아요. 마른 땅. 내가 마른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질퍽질퍽한 땅에 집을 질 수 있나요? 마른 땅이어야만이 건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땅이 처음에는 물이 있어서 건축할 수 없는 땅이었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내가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건축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람이 불 때라고 표현은 돼 있어도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 루하호예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가 가요. 이해가. 왜 그러겠어요? 그 나오는 말씀들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들을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람이 불 때를 성령으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이상해지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앞에 또 성령이 또 나오면 말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성령의 말을 들은 거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들은 거냐. 그런데 왜 두 존재를 동시에 등장시켜서 시키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을 어떻게 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역개정에는요, 개역개정이지 이게. 한글 개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서늘한 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건 더 우습잖아요, 그게. 아니, 하나님이 지금 그 아담에게 오시는 거잖아요. 오셔서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 어디 있느냐. 그런데 뭐 서늘한 날이어야만이 그렇게 하나님이 오시는 건가? 그런 의미를 뭐 줄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바람이 부는 날, 그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게. 그 날은 바람이 불든 서늘하든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영적인 어떤 의미를 잡아내지 못하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본문을 가서 이겁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했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제일 앞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바람이 불 때라고 하는 단어들이 뒤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담이,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잘 들으세요? 들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누가 말을 한 거냐면 성령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성령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은 누구의 말로 들었냐면 여호와 엘로힘의 말 음성으로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듣는 아담은 여호와 엘로힘의 음성으로 들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이런 거죠. 여호와 엘로힘은, 우리 성경으로 얘기할게요. 성경으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문자가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엘로힘이라고요. 이해가 가죠? 그 육체로 오신 여호와 엘로힘은 어디서 어떻게 죽으셔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뭘로 오셔야 돼요? 성령,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러잖아요. 그 성령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얘네들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그 성령의 음성은 어디에서 들리냐면 내 내면에서 들리는 거거든요. 내면에서. 여호와 엘로힘은 밖에서 들려주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봐요. 바람이 불 때 동산은 이제 정원 안에요. 정원 안에서 거니시는 이라고 했는데, 거닐다라고 하는 뜻이 걷다, 그런 뜻이에요. 위트 할레크. 걷기는 걷는데 동사잖아요. 걸으니까 동사형인데 재기형 동사라고 써 있어요.
사전 찾아보면 나와요.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재기형 원 동사 이게 무슨 뜻일까? 재기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런 얘기예요. 응? 자기 자리로 돌아서 다시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걷기는 걷는데 걸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원점으로 누가? 성령이 루하우가 바람이 불 때라고 했지만 이건 루하우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신이 동산에서 동산은 뭐예요? 동산은 성경 말씀이고 곧 내가 성전이 되어야 할 내가 동산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나도 동산이고 성경도 동산인데 보이지 않는 그 성령께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제자리로.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죠. 그건 뭐예요? 자기가 머리가 그 신부에게 얹혀져야 되는데 자기 머리를 받을 신부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응?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스타우로스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 그 머리가 어디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디로 갔을까요?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한 사람도 그 머리를 받을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간 거예요? 제자리로 간 거예요. 제자리로. 말씀으로 간 거라고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가서 계속 돌고 있는 거라고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보면 사실은 그 머리도 보는 거가 되는 건데 우리는 그 머리를 볼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보고 있냐면 글자를 보고 있잖아요. 문자. 그러니까 문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문자의 뜻만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머리를 넘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으로 나에게 항상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그걸 못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머리는 제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니시는 이라는 뜻은 재기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걷는 거예요. 계속 걷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냥 뭐예요? 장사 허탕 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어? 오늘도 꽝이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나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세요. 속뜻으로. 근데 나는 겉뜻만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늘도 꽝이네, 그거지. 응?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머리를 나에게 넘겨주지 못한 거니까, 제자리로 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피적인 말씀만 듣고 있는 나는 어떻게 그걸 표현하느냐면은, 지금 아담이 대답한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것도 조금 미스가 있어요. 와이시모 우 에트 콜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가 아니고 그 성령의 말씀 음성을 여호와 엘로힘으로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속뜻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나는 겉뜻으로 들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네? 이해가 안 가면 빨리 질문하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건 아담과 하와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응? 아직 그리스도와 연합을 온전히 이루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밖에 못 듣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못 들어요. 그냥
그 문자적인 말씀으로밖에는 못 들어요. 그 문자적인 말씀이 어디서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와 그 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와 묶여서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이제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말하는 성전의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라고 했을 때그 육체는 말하는 성전이잖아요. 보이는 성전. 그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문자란 말이에요.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제 거기서 우리가 깨어지고 죽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하는 그옛 생각,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다음부터는 그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음성이 내 안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러잖아요. 문 밖에서. 그죠? 그러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아까 설명했던 그 상태예요. 예수님이 계속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문 밖에 있는 소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두드리는 존재와 내가 하나가 안 되고 지금 1대1로 마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그 상태가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사탄이라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서로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말씀을 하는 그 하나님이 사탄이라니까? 그게 계시록의 이야기예요. 그게 계시록의 말씀이 뭐 별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보고 있는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자가 되겠죠? 그 성령으로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못 듣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죽지 않고서는 그 눈이 열리지가 않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정리하면 이제 이해가 가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하는 게 성령의 그 음성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면 밖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게 아직 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제 그 말씀을 봐야 되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돼 있는데 동산나무 사이가 아닙니다. 그냥 나무예요. 그냥 나무. 나무에 숨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동산나무 선악과 나무와 하나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동산나무의 그 선악과는 결국은 뭐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잖아요. 그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 나라고 하는 그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 그 생각 속에 내가 숨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육신의 생각 속에 내가 숨었어. 그러니까 한 짝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숨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그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이 아니고 그 나무에 숨은 거예요. 선악과 자체로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절로 한번 가봅시다. 구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제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여기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이에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이에카, 너 어디 있니? 그런 소리거든요. 너 어디 있어? 근데 이 아이에카라고 하는 단어에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이 되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인은 뭐냐면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존재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이 이런 거예요. 너 어디 있니? 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너 아무것도 아닌데, 응? 너 아무것도 아니야. 없어. 너라는 존재가 지금 없는데 너 있는 거니? 라고 하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너 아무것도 없는 걸 정말 알고 있는 거냐? 응? 아니면 네가 뭐라도 된 것처럼 지금 알고 있는 거냐? 그걸 질문한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고 이런 거죠. 네가 아무것도 아닌 헤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알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요. 그게. 근데 얘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하나님은 너의 정체성을,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의 그 대답이 이제 뭐라고 대답하는지 이제 한번 봅시다. 10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없어요. 그 대신 무슨 단어가 있냐면 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응? 콜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콜카. 콜은 이제 음성이라는 뜻이에요. 콜카 하면은 뭐냐면 너의 음성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어떻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냐면 너의 소리로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너의 소리가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던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너의 소리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보이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하는 얘기가 잘못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동안에 말씀하신 것은 다 그냥 진리예요. 진리. 진리인데 그 진리를 알아먹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당시로서 음성을 들었다는 의미는 들은 아담이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함께 묶여서 그 함께 죽음과 함께 살아남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상태에서 들으니까 잘못 들은 거죠?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응? 응. 그러니까 당신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자는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로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두려움이 올까요? 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한번 말씀하세요. 왜 두려움이 오죠? 그렇지, 죄 때문에. 무슨 죄?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 이전부터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전부터. 그냥 이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것 자체가 그냥 죄라니까.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율법이 가입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중간에. 왜? 율법을 준 이유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로 계속 듣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없어져야 돼요. 그게 죽어야 된다고요. 죽고 어디서 들려야 돼요? 내 안에서 들려야 된다니까. 내 안에 그 영으로 들리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었음으로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그 진리의 옷을 입지 않은 거잖아요. 진리의 옷을 입지 않은 상태가 벗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는,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래, 그런 말씀이 있죠. 예.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곧 그분이 진리시고 그 진리의 옷을 지금 입지 못한 상태니까 사랑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 상태죠.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사랑과 연합이 되어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왜? 밖에서 명령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나에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명령하는 그 존재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밖에서 자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밖에서. 그러니까 두렵죠. 그렇죠? 너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막 이런 음성이 들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숨는 거예요. 그 행위로서 그걸 자꾸 덮으려고 그 행위의 나무에 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 온전한 사랑이 뭐겠어요? 그 진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자체가 형벌이 되고 그 상태가 형벌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밖에서 들려지는 그 음성을 항상 듣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형벌이라는 거예요, 형벌.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신 그분과 하나로 연합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나에게 있어서는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옛사람의 그 생각, 소욕, 인간의 소욕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만이 온전한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1장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니까 잘 아시죠?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뱀을 만들어 놓고 바라보는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불뱀일까요? 이 불뱀. 그냥 뱀은 나하시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 하와에게 이렇게 접근했던 뱀 있죠? 그게 나하시라고 그래요, 나하시. 근데 여기서는 불뱀이라고 그랬어요. 불뱀은 나하시라고 돼 있지 않고 사라프라고 돼 있어요, 사라프. 이 사라프는 같은 사라프에서 왔는데 불났다라는 뜻이에요. 불난 것을 사라프라고 해요.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근데 그것을 불뱀으로 또 사용을 한다고요.
불났다라고 하는 것이 불뱀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난 건 뭐냐면 태우는 거잖아요. 태우는 거. 그러니까 불뱀에 물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태워지고 있는 거예요. 불뱀이 태우는 뱀이에요. 그 불뱀에 내가 물리잖아요. 그럼 내가 타는 거예요. 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뱀을 다시 녹뱀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름해 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타는 거예요. 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육체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의미는 내가 타는 거예요. 타는 거. 무엇이 타겠어요? 옛사람이 타는 거예요. 옛사람이. 응? 그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십자가에서 타는 거라고요. 이게 이론으로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나 그거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냐고요. 타는 게 있어야지. 내가 실제로 내가 내 속에 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옛사람은 그대로 있고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나에게 입혀주면 되는 거죠 라고 가르친다면 그건 정말 속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건데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생명이 오기를 바란다면 그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타서 그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타서 그 육체가 죽었어요. 그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바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삭제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삭제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의 예?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육체는 그대로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진짜 내가 있다고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죽고 내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강물에 퐁당 빠져서 죽는 거예요. 죽으면은 그 물이 흐를 때 시체가 어떻게 돼요? 둥둥 떠서 물이 가는 대로 가잖아요. 그 시체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고요. 예? 그 물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물, 그 진리가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없고 그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그게 구원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사망.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망이라니까. 그게 정신들 차리셔야 되지.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또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참 어렵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무슨 수로 주님과 함께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여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죽여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냐? 쉬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듣는 것뿐이에요. 근데 들어도 됐다라고 보장은 될 수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와서 그걸 다 반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정말 약속, 언약으로 받은 사람은 상징적으로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은 못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못 들었다.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말씀이 아실 거예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군인들이 와서 잡았잖아요. 체포되셨잖아요. 그때 누가 칼을 빼서 이렇게 길을 쳤죠. 누가 그랬죠? 베드로가 말구에 길을 쳐서 떨어뜨렸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베드로에게 너 참 잘했다. 제자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말씀 하셨나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검을 쓰면 검을 망하니까 칼집에 도로 꽂아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베드로가 무슨 어부 출신이 베드로가 뭐 전쟁을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뭐 칼로 망한다, 뭐 그런 얘기 뭐 할 필요가 뭐 있을까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응? 이야! 그래, 맞아. 이야, 다르다. 다르다. 맛있는 밥이 맞아요. 칼은 죽이는 거예요. 칼은 죽이는 거예요.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그랬잖아요. 칼집에. 그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칼은 율법이고 칼집은 그럼 뭐겠어요? 칼집은. 그 칼이 들어와야 할 집이잖아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신부. 여자의 자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칼집은. 그 칼집에 말씀이, 예? 율법이 아닌 말씀이 그 율법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걸. 칼집을 칼에 꽂으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칼이라고 불러요? 칼집이라고 불러요? 그래도 칼이라고 부르잖아요. 다 영적 의미가 있다니까? 칼집 따로 있을 때는 칼집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칼이 없는데 어떻게 칼이라고 불러요, 그걸. 그렇죠? 그런데 칼이 들어가면 칼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런 의미,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부인데, 신랑과 내가 하나가 되면, 신부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아들이라고 불러주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그러니까, 칼이 칼집을 떠나서 혼자 있으면, 망하는 거지. 칼집도 망하고, 그 그리스도도 망하는 거예요, 같이. 같이 연합되지 못해서. 그러니까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칼이 칼집을 떠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칼집과 칼은 같이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새로운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들로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 얘기가.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까지 써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길을 만져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그 진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칼, 율법으로는 길을 고칠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그 율법은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건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지 결코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 육체, 율법 육신의 생각을 가져 있는 그 모든 사람의 생각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어야 돼요. 거기서 온전히 죽어야 돼요. 하나라도 남으면 안 된다고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어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영.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른 이야기를 할 거라고 우리 봐서는 안 되고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 떠나서는 결코 다른 말씀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말씀을 봐도 그 얘기고 이번 주 봐도 그 얘기잖아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거. 그거예요, 그거. 근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듣고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랬군요. 그거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아멘 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지. 날마다 내가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시체가 되면 강물에 둥둥 뜨잖아요. 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물이 생수. 생수의 강물이 나를 끌고 가는 거라고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까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인도해 가는 삶이라고 했을 때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깨끗하다 그러는 거예요. 깨끗하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천사가 이런 말을 했죠. 거룩, 거룩,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 막 그 환호를 하잖아요. 그 거룩하다고 하는 그 깨끗함이 우리의 그 깨끗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 더럽던 육신의 생각이 다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다 청산이 되었으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그 깨끗한 하기오스 푸니마. 그 깨끗한 물. 그것만 남은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착각을 하지 마세요. 근데 그 거룩의 반대는 뭘까요? 화, 화, 화. 천사가 또 세 번 외쳤죠? 화, 화, 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화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만 하셔요. 그러니까 안 됐으면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응? 구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상태가 안 되면 이 세상도 내 눈에는 더럽게 보여요. 무엇 묻은 뭐가? 무엇 나무란다고? 예, 예.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도 그냥 거룩하게 보여요. 다 거룩한 거예요, 다. 더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수정같이 맑은 이런 표현도 있는 거고, 그 유리바다, 유리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는 거예요. 결코 사탄이 다른데 존재하는 그걸로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내가 사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탄이에요. 하나님도 사탄이라니까. 내가 사탄이면 하나님도 사탄인 거라니까. 내가 천사면 하나님도 천사.
내가 거룩하면 하나님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오늘 말씀이 다 그거잖아요. 처음에는 밖에서 문을 두들기는 그 소리로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 소리가 죽어야 돼. 쨍하고 십자가에서 깨져야 돼. 깨지면 더 이상 그 음성이 이제 안 들려요. 왜 그럴까요? 그 음성이 바로 나니까, 이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같은 영인데, 말하는 존재가 없잖아, 이제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기도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나는 없는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는 자리에 떨어져야만이 그 강물이 나를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삶을. 그 강물에 퐁당 빠져서 그냥 강물이 가는 대로 내가 흘러가겠다고 하는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